뉴스8 라이브 오늘 첫 소식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코로나19 소식으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열흘째 1,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비수도권 모임 기준을 4명 이하로 통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허욱 기자, 자, 오늘 신규 확진자 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36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1,476명, 해외 유입은 60명입니다. 이틀째 1,600명대를 기록했던 어제보단 조금 줄었지만 열흘째 1,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 564명으로 다시 증가하면서 수도권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났는데요. 거리두기 4단계가 무색하게도 서울에서 연일 5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수도권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세종, 경북, 전북, 전남을 제외한 비수도권이 거리두기 단계 2단계를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지역별로 방역 수칙이 달라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오늘 김부겸 총리는 비수도권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중대본회의에서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가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현재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각각 다른 상황이어서 지역을 옮길 때마다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지역 간 이동량이 증가하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어떤 식으로 방역수칙을 통일할지 지자체 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